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장장이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뭐 금리 인하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확정이 됐는데 지금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시장 상황 잠깐 점검하죠. 네. 예, 오늘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죠.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일단 시장에서는 어쨌든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단은 있는 것이죠. 근데 경기 인하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잠잠해요. 예, 이런 상황들은 현재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현재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국내의 이슈 중에 또 어제도 이제 미국도 지금 어닝 시즌 들어갔지만 그쵸. 전체적으로 수익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맞아요.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고 네. 더불어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죠. 네.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안할 수도 맞아요.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그쵸.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네. 예, 난관들이 지금 첩첩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국내도 뭐 네, 일본하고 또 그쵸. 계속해서 문제가 되죠. 현재 차트 상황 잠깐 보시면 네. 현재 지수 쪽에 보면 이제 신호 자체가 살짝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살짝 보였었어요.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살짝 보였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뭐 불씨가 살아나지 못하고 예, 사그라들었어요. 꺼졌죠. 네. 현재 시장은 굉장히 쌉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사실 쉽게 더 이상 밀리기도 어려울 만큼 싼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수급 주체도 없고 모멘텀도 없고 더불어서 이번 2, 4분기 실적 자체도 그렇게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양상들이라 현재 시장은 뭐 답답한 양상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뭐 오늘도 보게 되면 특정 종목 이외에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네. 예, 오히려 많이 빠지고 있고 이러한 양상들이 현재 딥싱크 쪽도 역시 예, 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딥싱크 쪽 상황을 이제 넘어가서 보죠. 자, 최근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시스템 쪽은 스마트 모멘텀 쪽의 시스템이 지금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스마트 모멘텀의 양상을 보게 되면 지난 4월 달에 굉장히 급등을 한 양상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5월 달도 썩 나쁘진 않았었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 정도 수준까지 밀렸는데 이 얘긴 뭐냐 하면 잘 나갔던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지금 들어왔던 상황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들 이슈가 좀 들어오고 있죠.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와 관련된 주들이 그쵸. 요즘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소재와 관련된 주가 너무 급격하게 반등을 하다 보니 제대로 많이 담지 못했어요. 그리고 포트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업종에서 한쪽으로 편중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분산되는 경향 쪽에서 특정 업종군의 일부 종목만 가는 양상들을 보이다 보니 현재 포트폴리오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자, 그렇게 보다 보니 현재 특히 이제 시장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기 종목들이죠. 인기 종목들을 많이 편입시키는 스마트 모멘텀은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많이 편입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조금 저조한 편이에요. 반면에 소리 없이 강한 애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얼리버드의 양상이에요. 네네. 얼리버드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주로 편성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싼 종목들이 많아요. 그쵸. 싼 종목들이 많은데 싸다고 해서 사는데 더 빠지는 종목도 많죠. 그쵸. 예, 요령껏 잘 사야 됩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얼리버드 쪽에서는 저평가 상태라 하는 것 자체는 펀더멘탈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으로 이 정도 빠질 주식은 아닌데 여기서 더 빠지긴 어렵고 네. 추가적으로 반등의 이슈가 안고 있는 종목들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얼리버드 양상은 시장보다도 좋은 구간들이 이제 계속 요즘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상을 보면 특정 종목군으로 압축해서 하려면 정말 종목 잘 고르면 그걸 할 수 있어도 네. 현재 포트폴리오를 짜서 접근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조금 저평가 이슈에 조금 눈을 돌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이외에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쪽 양상을 보면 프로 쪽이 조금 더 낫습니다. 지금 쇼커버 쪽의 이슈는 아직까지는 쇼커버가 돌아온다고 해서 주식 종목이 바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즉 수급이 약해요. 수급이 약하니까 쇼커버 쪽에서 즉 공매도 쪽에서 되갚는다고 해서 지금 시장을 받쳐주거나 종목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현재 일부 수급 요인들 특히 이제 시장의 주요 주체라면 뭐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사모도 있고 여러 가지 그쵸. 이슈들이 있는데 예,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종목이 그나마 시장을 버티면서 지금 스마트 모멘텀 쪽보다는 이런 수급 쪽 주요 주체들과 저평가 쪽 이슈를 안고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네. 따라서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시장을 쫓아가는 매매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요즘 네. 워낙
빨라요, 사이클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종목도 잡았는데 이거는 관련된 소재가 아니랍니다. 네, 이러면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장을 쫓아가는 매수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수익 쪽에 좀 몰리는 게 있겠죠. 그래서 종목별 랭키 차트를 보면서 수익 어느 정도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좀 차트를 보죠. 네. 자, 랭킹 차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왔군요. 네. 오늘 통신 상태가 약간 느리네요. 자, 보시면. 네. 자, 지금 보면 재밌는 양상이 요번 주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에 올라왔던 똑같이. 유사합니다. 네, 예, 유사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이, 그런데 포트폴리오는 좀 어려운데, 종목에선 스마트 모멘텀이 잘 잡아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제 UTI가 7월 3일자에 들어와서 네. 뭐 15일만에 지금 벌써 50%에 육박을 하는 종목입니다. 네네. 굉장히 잘 잡았죠. 이거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울트라 글래스 만드는 쪽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 폰이나 이런 쪽 이슈를 타고 있는 쪽이고요. 오늘 또 솔브레인 많이 갔었죠. 아까 12%인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왔는데 네. 솔브레인이 현재 어제 기준으로 20%니까 지금 한 30% 올랐을 거예요. 올라 있는 상황인데 네. 솔브레인도 스마트 모멘텀에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도 현재 24%까지 올라가면서 네. 현재 전체적으로 소재 쪽과 관련된 쪽에 개별 종목은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더불어서 아래쪽에 보면 SKC도 최근에 이제 이슈를 하고 있죠. SKC도 폴리이미드 필름 쪽 관련된 이슈가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의 동박 쪽 관련된 수익 쪽 이슈도 있지만 뭐 일단은 최근에 소재 이슈가 굉장히 강했던 그렇죠. 쪽이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 모멘텀은 소재와 관련된 쪽을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잘 잡아내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UTI나 이 차트를 보면 시장보다 엄청나게 좋게 지금 종목들은 잘 가요. 그렇죠. 그런데 종목 굉장히 잘 가네요. 그렇죠. 네. UTI가 들어가 있는 무려 50%나 올라가 있는 안에 있는 포트를 보면 포트폴리오는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 수익률 정도라는 거죠. 네. 그만큼 종목 선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빠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잘 달리는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달리는 종목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모멘텀 네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 종목은 잘 갈 것 같아. 이 종목도 잘 갈 것 같아. 이거 잘 움직여 왔어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잘 맞은 종목들도 있어서 이런 UTI 같은 종목이 나와요. 하지만 안 좋게 떨어지는 오히려 그렇죠.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맞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스마트 모멘텀.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스마트 모멘텀은 종목 선정은 좋은 것들이 잘 섞여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포트는 어렵다. 아마 이러한 양상들이 지금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종목 몇 개는 잘 갈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내 포트의 수익률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내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포트의 블록 수익률을 보면 의외로 스마트 모멘텀은 여기 끼어 있질 못해요. 예, 오히려 지금 프로 20, 즉 20종목으로 대응하고 있는 7월 8일자에 프로 20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이 밀리는 것보다 상승도 좋았고 안정적이죠. 하지만 7월 8일자 들어가 있던 종목 중에 프로 20에는 지금 인지 디스플레이 하나 정도가 14%로 지금 그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지금 현재 시장을 박차고 나가는 종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뜰살뜰 버는 그쵸. 종목들이 잘 모일 수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 아래쪽에 있는 쪽은 프로 이후에 얼리버드의 편입이 굉장히 많네요. 많습니다. 네. 얼리버드 역시 저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잘 밀리지 않아요. 시장 밀릴 때 좀 버텨주는 역할도 그렇죠. 하고 오히려 빠져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대 들어올 때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좀 양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물론 탐나는 종목이지만 이미 앞서서 들어가지 못하면 요즘은 너무 급작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못 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올라간 종목 너무 뒤따라가시면 또 위험한 상황이 지금 스마트 모멘텀에도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내가 그런 종목을 잘 잡아서 잘 들어가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한다면 펀더멘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수급 쪽에서도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저평가 요소를 잡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믹싱하셔서 대응하시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을 미리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렵기 때문에 네.
현재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 예,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쪽, 그다음에 펀더멘탈 쪽에 조금 더 치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좀 좋은 말씀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딥싱크를 통해서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전망 안 들을 수 없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이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어서 그렇죠. 좀 복잡해요. 네. 예, 지금 보게 되면 자 지금 다우존스 운송지수 차트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 네. 이 운송지수 차트는 약간 미국 시장의 경기의 선행적인 요소를 좀 반영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네. 경기 자체가 썩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 그래도 실적들 발표 좋지 않나서죠.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의 이제 뭐 S&P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지금은 뭐 있을 수 있는 조정 국면입니다. 네. 즉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아요. 지금 썩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연준 쪽에서 베이지북 같은 걸 지금 들여다봐도 경기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우려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랜드 가격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쵸. 보니 반도체 시황도 하반기엔 풀릴 거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는 있어요. 단 우리나라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즉 시장에 있는 상황은 그래도 시장은 괜찮은 양상이고 미국 시장도 좀 버티는 상황이면 빠질 이유는 없는데 네. 살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 뭐 우리나라와 지금 일본이 이런 무역 분쟁과 관련된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서로 분쟁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서로 지금 눈치 보기 장사가 계속 되는 그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수급에서 나와요. 우린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수급도 보게 되면 코스닥 쪽은 타격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경기가 어려워지면 건실한 녀석이까지 체력 약한 애들은 나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은 지금 들락날락 맛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들락 사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은 지금 매집을 하죠. 네. 예, 아무래도 지금 달러도 금리나 하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환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얘를 접근은 하는데 그것도 좀 신통하지 않아요. 네. 그런 뒷부분을 뭐로 지금 자극을 하냐면 선물로 자극을 하는 겁니다. 어제 시장 힘없이 밀렸어요. 네. 왜 밀렸냐 하면 어제 외국인들이 거의 매도 플레이를 어저께 9천 개 가까이 매도 플레이를 갖다 조금 감았는데 이러한 플레이가 나오면 시장은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게 그쵸. 되고 슬금슬금 밀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본질은 싸요. 하지만 수급이 풀리지 않아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빠른 순환매와 종목 장세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잘 대응하셔야 되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를 빨리 타셨다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지만 그 부분에서 너무 뒤늦게 지금 시작하신다면 펀더멘탈과 저평가 요소를 좀 분석하는 쪽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석 연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약해지고 있는 요즘 시장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 발굴하기와 내 포트폴리오 수익 지키기에 더욱더 힘쓰셔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